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116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 240개 종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 보시면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2016년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대박 주식 시리즈 116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2016년도 6월 달에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이렇게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116탄인데요. 이 종목 아주 초대박입니다.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똑같이 1,000만 원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왜 그러냐면, 자, 1000%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해도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원짜리에다가 투자를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이번 바닥 금액이 3,500원이에요. 3,500원이어도 회사의 업력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십 년째 굴뚝 산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다 겪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2만 원인데, 2만 원인 종목이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거의 3,5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거의 아홉 토막 난 거죠. 아홉 토막 난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빨리 들어가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아주 절대적으로 봐야 될 지표입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큰돈을 버는 겁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만 원인데 이번에 3,500원까지 빠졌으니까 종합주가 급락장에 3,500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이 고점을 때려먹고 지금 이 주가가 엄청나게 6년째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6년째. 그러면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만 원짜리가 어떻게 3,5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예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요, 이미 2,000% 수익을 다 내먹고 팔아먹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에서 작전이 성공이 됐는데, 성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작전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재무 구조와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0% 넘게 2000%까지 작전을 해먹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급나가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추천 금액을 똑같은 1000%라고 해도 이 종목은 2천만 원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업력이 좋고,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단기 손실이 조금씩 나타난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의 사내 현금 흐름은요, 창고에 돈이,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 거기에다가 잠재자산 2만 원짜리가 3,500원까지 빠졌다. 거의 아우토막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 종목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미 바닥을 찍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약 5,500원입니다. 3,5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거의 한8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셨어요. 만에 하나 먹고 빠지고 한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쉽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대공황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3,5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바닥 금액이 얼마인가? 2,000원을 봅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빵원이죠. 싹쓸이 하는 겁니다. 쉽게
이 전저점 3,500원을 전저점을 쉽게 깨고 못 내려간다. 자, 지금도 초대박인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전저점을 깬다라고 해서 손절을 친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지금도 대박인데, 전저점, 예를 들어서 대공황이 오거나 경제 위기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하늘이 여러분들 돈 벌라고 쇠복을 던져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절대 손절을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초대박이인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경제 위기가 와서 이 종목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건 하늘이 여러분들 돈 벌라고 쇠복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 또한 지금 급등이 오고 있는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년 만에 오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온다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어 줄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업력이 굴뚝산업으로서 오랫동안 회사의 업력이 이어져 왔고, 그 어마어마한 위험한 고비 IMF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브프라임 사태서부터 시작해서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모두 견딘 이 회사의 업력을 두고 봤을 때 1000%의 수익이라고 해도 그만큼 회사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2천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은요,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맨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이 포스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잠재자산에 대한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에 2012년도서부터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새로운 경제 이론은요, 여러분들 주식 서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왜? 제가 이 잠재자산이라는 경제 이론을 만든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이번처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등장의 승자는 낙폭과 대주다. 동학개미 운동에 여러분들은 언론에 속고, 방송에 속고, 뭐 여기서 속고, 저기서 속고, 기관한테 속고, 여러분들은 계속 눈탱이를 당한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배신. 자, 이 종목 지금 몇 프로 오르고 있습니까? 자, 바닥 금액이 3,500원인데 지금 거의 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90% 가까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낙폭과 대주예요, 이런 게. 잠재자산 대비 8토막 난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매수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10억 베팅했으면 지금 9억 벌고 있는 거예요, 한달 사이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116탄이요, 전부 다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최하 40%서부터 지금 100%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그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삼성전자의 눈이 멀고, 그 방송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미친 짓거리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삼성전자를 사냐고, 이런 구간에, 이런 대폭락장에.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왜 대공황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예측 정보잖아요. 이거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을 예측해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종목이 오르겠다, 내리겠다는 제가 전부 다 알아맞히니까 이런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 명을 짓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카페 명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자, 이제 이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개미들한테 물량 주식 현물을 다 팔아먹고 파생시장에 엄청나게 배팅한 이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어제 미국 다우시장이 대단히 이상하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글쓴 날이 요 날이에요.
여러분들 증권방송TV 지금 유튜브나 아무리 고수를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출연을 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찍어내는 거 봤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내는 거 여러분들 한 명도 못 보셨잖아요. 자, 이제 저를 찾아왔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왜 대박이 터졌는가. 그러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치 수익률을 보고 이제 2016년도에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에서 앞으로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올 것이다.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그때가 되면 이렇게 정확히 예측 드릴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속고 삼성전자에 속고 그럴 때 제가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 자료를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 수익률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그 주식 회비 같은 거 이런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될 수 있는 종목, 그 사람이 과거에 수익률이 어떻게 났는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회원들의 수익률이 어떤가, 이걸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시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나를 따르는 인자, 지난 몇 년 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입니다. 자, 이 포스트는요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포스트가 이 한 페이지가 50페이지인데 50포스트인데 자그마치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몇 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달땡님 이 수익률,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수익률 보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을, 돈이 많으신 분들, 서울 강남에 아파트 갖고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 건물 파시고 이제 그 건물값 3분지 1토막 나고 아파트 3분지 1토막 납니다. 경제 위기 오면 팔아서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 한번 일일이 다 들어가서 클릭해 보세요.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00개가 넘게. 자, 이거는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116탄을 추천을 하면 1000% 수익이 터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때 2016년도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이요, 이 종목보다도 지금 4배 5배를 더 벌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왜? 제가 추천드리는 지금 116탄은요 기본이 수익률이 1000%입니다 왜 1000%짜리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터지는가? 이번에 종합주가 대급락이 오면서 대박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 5토막 난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싹쓸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보다 더 큰 수익률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 추천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아끼지 마시고요. 자, 여기 시행일 나오잖아요.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자, 그리고 100만원 갖고 1억을 전업투자를 하면서 버는데 100만원으로 1억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 이전에 봤던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날 똑같이 시행을 한 겁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은 저랑 인연을 만드시려고 돈 싸들고 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싸들고 와도 인성이 나쁜 사람들은 제가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돈 벌려고 이런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성공한 사람과 인과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그만큼 값어치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시면서 저랑 인연을 맺는 겁니다. 그 인연을 맺는 금액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이상 늘려주잖아요. 늘려주면서 저랑 인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돈 많으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제가 제2의 IMF가 이제 왔다, 이번에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하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고 있지만 이 후폭풍이 앞으로 더 크게 몰아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최하 1000% 이상, 많게는 5000%짜리가 저희 카페의 대박 주식 시리즈가 지금 116편째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싹쓸이 하시면 돼요. 복권 맞추듯이 한 종목 두 종목 사지 마시고, 돈 많은 사람들은 싸그리 100종목을 다 사시라니까 그 종목이 다 1000% 이상 터질 텐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워서, 이 전업 투자는 매일 회비를, 그러니까 매달 회비를 내는 거거든요. 아깝잖아요. 자,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한번 전업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거 평생 돈 벌어먹는 비결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박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전화 연락 안 받습니다. 저는 아무하고나 전화통화도 안 하고요, 아무나 찾아온다고 그래서 절대 만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를 만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전화통화는 일체 하지 않고요,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십시오. 예의를 갖추시고. 제 눈에 어긋나는 사람은요, 돈 싸들고 와도 안 쳐다본다니까. 자, 이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4월 30일까지 무료 추천주도 받고 매달 18일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그 4월 30일날까지 종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눈치 보고 쬐했던 사람들이 어제 문자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미 예정된 인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제가 이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서 그동안에 이제 눈치 보고 이제 막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대박 주식 시리즈 1000% 수익이 날 종목을 회비를 여러분들이 그 추천주를 낸 거 아닙니까? 추천주를 받으신 것. 자, 돈 주고 여러분들이 추천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건 제 개인 수익이에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출자금으로 다 제가 헌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도로 받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6%까지 배당을 받아요. 어제가 배당일이거든요, 어제가. 그래서 이제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제가 한 건데, 조기 종료를 한다라고 이제 어제 포스트를 쓰니까 그동안에 눈치 보고 째려봤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카톡 좀 보내지 마세요. 카톡. 저는 카톡 안 받는다니까. 아예 쳐다를 안 봐요, 카톡은. 글자도 작고 그래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못 봐요. 그러니까 카톡 보내지 마십시오. 전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카톡은. 그러니까, 그리고 카톡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 그거 실례야. 내 전화번호는 숨기고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연락처만 받고 뭐 이런 뭐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아니, 뭐가 떳떳하지 못해가지고 카톡을 보내.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 번호 오픈하면서 그러고서 해야 상대방이 믿고 따르는 거지. 자기 연락처는 싹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카톡 보내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을 알 수 없으니까 카톡 보내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카톡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컴퓨터를 하도 많이 쳐다봐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잘 카톡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카톡 보내지 마시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이벤트가 종료 날짜를 어제 확정을 하니까 그동안에 눈치 봤던 사람들이 막 연락이 많이 와서 미리 예약을 잡은 사람들은 제가 전부 다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글 썼습니다. 이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매일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매일 열심히 카페에 글 쓰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눈여겨봤다가 나중에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싹쓸이 해서 떼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싹쓸이 안내를 보십시오.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